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도 무서워요. 이번에는 우측 갑니다. 우측 쭉쭉쭉 내려갑니다. 백그백 없는 장애 없는을 쏘아올리는 가르시아. 바로 동점 없는 시즌 자신의 12호 홈런을 만들어내는 가르시아. 홈런 프로 3대3을 만드는 롯데입니다. 자, 이우성 선수가 이재호 선수한테 맞을 때 그 공을 본인은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르시아 선수가 때린 지금 저 공은요, 1년 내내 여기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휘둘르는 그 코스예요. 휘감아 돌린 그 스윙에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역시 이 롯데자이언츠가 이 홈런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요. 가볍게 홈런 두 방으로 석점. 순식간에 3대3이 됐습니다. 야, 이번도 높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르시아 선수가 말씀드리면 거의 뭐 1년 내내 지금의 저 높이에 스윙을 많이 해요. 하나 걸리면 간다 이건데 그 높이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가르시아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5번 타순에 포진시켰는데요. 자기 역할을 하는군요.